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을 새긴 대형 모래 성탄 구유가 설치되고 성탄 트리가 점등됐습니다. 지난 7일 공개된 모래 성탄 구유는 너비 16m, 높이 5m, 폭 6m의 작품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북쪽으로 약 64km 떨어진 해변 휴양 도시 예솔로의 모래 720톤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작품은 2002년부터 모래 구유를 만들어 온 이탈리아 예솔로시와 베네치아 총대주교가 성탄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한 선물입니다. 또 교황청은 모래 성탄 구유 옆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도 열었습니다. 이 트리는 이탈리아 칸실리오 숲에서 가져온 21m 높이의 붉은 전나무로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주와 콩코르디아 포르데논의 교구가 기증했습니다. 모래 성탄 구유와 크리스마스 트리는 주님 세례 축일인 내년 1월 13일까지 순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구유와 트리를 선물한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들 구유와 트리는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 사람이 되신 주님의 신비를 묵상하게 하는 분명한 표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자 어둠을 몰아내는 영혼의 빛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밝혔습니다. Il presepio e l'albero, simboli affascinanti del Natale, possano portare nelle famiglie e nei luoghi di ritrovo un riflesso della luce e della tenerezza di Dio, per aiutare tutti a vivere la festa della nascita di Gesù.